이상의 사람이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님인 소니를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선언하여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토트넘 호스퍼는 새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아시아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프리시즌이었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놀라운 기량을 보여주며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투어 동안 그의 뛰어난 활약은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축구 전문가 멜리사 레디는 그녀의 팟캐스트에서 휴가 중에도 손흥민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내 생각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심이고 내가 팀의 소유자라면 손흥민을 매우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손흥민이 토트넘의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마케팅 효과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일찍이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여 축구 전문가들과 토트넘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선언은 토트넘 호스퍼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향후 3시즌 동안 손흥민을 팀의 중심으로 삼는 전략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야심찬 전략이 왜 축구계를 놀라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토트넘 호스퍼는 3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아시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 투어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리시즌이었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놀라운 기량을 보여주며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어 동안 손흥민은 여러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한 지역 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특유의 롱슛에 열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프리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클래스는 여전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프리시즌 활약이 곧 다가올 시즌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축구 해설가 이안 나이트는 손흥민은 항상 팀의 중요한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프리시즌 동안 그의 기량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팬들과의 만남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흥민을 응원하러 모였고 그는 따뜻한 미소와 친근함으로 팬들에게 화답했습니다. 한 일본 팬은 손흥민은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손흥민 시대에 살 수 있어 꿈만 같습니다 라고 감동적인 만남 후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행동이 토트넘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니폰에 따르면 손흥민의 존재는 토트넘 호스퍼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최근 아시아 투어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가운데 그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빠르게 알아본 사람은 바로 감독 안젤 포스테코글루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그의 전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언이 토트넘이 다가올 시즌에 손흥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클럽 차원의 특별한 전략과 지원을 통해 더욱 인상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의 새로운 전략의 일부가 밝혀졌으며 믿기 어려운 놀라운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전략 중 하나는 클럽이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이 왼쪽 윙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트넘은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팀의 전술을 손흥민의 능력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득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팀의 전술을 재구성하고 적합한 지원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클럽 차원에서도 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을 손흥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합한 선수들을 배치하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회장 다니엘 레비와의 회의 후 손흥민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레비도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 덕분에 레비 회장조차도 그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었으며 클럽 내에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볼스퍼스는 토트넘 호스퍼가 다음 시즌을 위해 손흥민을 지원할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최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으며 레비는 선수 영입에 있어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클럽 내부의 한 관계자는 손흥민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의 한 관계자는 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도미닉 솔랑케입니다. 지난 시즌 솔랑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19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4위에 올랐으며 토트넘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텔레그래프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위해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솔랑케가 그의 전술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최대한 지원하여 그 부담을 줄이고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솔랑케 외에도 토트넘의 경영진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후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에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 레비 회장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담한 전략에 동의한 것은 토트넘 팬들을 놀라게 했으며 동시에 다가올 시즌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레비 회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다양합니다. 일부 팬들은 마침내 레비 회장이 팀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큰 결정을 내렸다. 훌륭한 스트라이커를 손흥민과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전에 레비가 너무 절약하는 바람에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다가올 시즌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축구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는 전략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다. 그와 협력할 완벽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수 있다면 팀의 공격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고 분석했습니다. 축구 분석가 가브리엘 마코티도 팀의 성공을 위해 감독과 클럽 회장이 강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손흥민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려는 토트넘 호스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하는 것은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며 클럽의 대담한 결정은 손흥민의 뛰어난 재능과 토트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요 스포츠 신문인 가디언도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제시하는 지원이 그의 팀 내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클럽의 결정은 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손흥민이 이 지원을 받게 되면 다음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먼 꿈이 아니며 손이 제게 큰 기대가 걸려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축구 전문가들도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축구 분석가 라스 벤더는 손흥민은 이제 세계적인 클래스에 도달했다. 그의 스피드, 기술, 경기 이해 능력 모두 최고 수준이다. 추가 지원이 있다면 그는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현재의 기량과 클럽의 지원이 함께 한다면 다음 시즌 득점왕은 매우 현실적인 목표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손흥민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성과가 클럽과 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토트넘이 준비하는 2024에서 2025 시즌의 새로운 전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세우는 감독과 클럽 회장의 합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 야심찬 전략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이 다음 시즌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